저는 그 돈을 번 이유가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면서 가족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있다.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앞만 보고 돈을 벌었죠. 중범에서 누나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는 저도 궁금해서. 근데 지금 어찌됐든 언론 플레이를 저쪽에서는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누나는 너무 언론을 잘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누나가 생긴 빚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자산을 늘리면서 생긴 빚이고 어쩌다 저렇게 형제가 돈을 놓고 싸우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정 씨가 오늘 승소를 했는데 상처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황스택 기자, 오늘 재판 결과 나온 것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윤정 씨 이제 어머니랑도 소송이 있었고 오늘은 남동생과의 소송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장윤정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지금 5억 원 중에서 갚지 않은 3억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남동생 같은 경우에 이미 3억 5천만 원을 추가 변제했고 그것은 빚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3억 5천만 원을 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해서 남동생이 장윤정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 장윤정 씨의 어머니하고 장윤정 씨의 동생하고 같은 지금 입장인 거고 장윤정 씨만 따로 입장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윤정 씨 어머니도 소송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장윤정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소속사를 당해 상대로 해서 한 총액 그 80억 원 소송 규모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반환을 해라. 지금 이것은 뭐 나의 지금 돈이다 했지만 여기도 법원에서는 역시 어머니가 아니라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어머니 역시 전에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자, 장윤정 씨가 이기긴 했지만 상처는 많이 남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바로 전설의 DJ 김광한 씨가 위독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스택 기자. 예. 오늘 사망 소식과 함께 빈소 여러분들이 다녀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이제 모든 출연진들의 쾌유를 빌었었는데요. 어제 오후 9시 37분에 김광한 씨가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지금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전설의 DJ로 정말 유명하셨고요. 우리나라에 있어 팝송이라든지 DJ라는 것의 어떤 직업의 지평을 연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빈소가 보이면서 지금 연예인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와서 빈소에서 추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후배 연예인들 역시도 김광한 씨를 추억을 하면서 많은 글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표적으로 보는 게 윤일상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 김광한의 팝스타일을 들으며 행복했던 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언제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추모의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장호일 가수도 지금 김광한 선생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가수죠. 윤종신 씨 역시 김광한 선배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면서 추모의 뜻을 오늘 밝혔습니다. 예. 저희들 마음속에 영원한 전설로 남을 김광한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